박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박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박승재입니다. 예. 자,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비 교원인 그 교육대학교 그리고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초중고교생의 학습지도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되게 학부모님들께서 반가워할 소식인데 이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대생과 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발표한 교육회복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전국국립사범대학장협의회 등 그 많은 기관이 참여합니다. 2022학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튜터링 사업은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습, 심리, 정서 등의 교육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비 교원인 교대생과 사대생 등 대학생이 초중고교생 들에게 학습 보충을 해주고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 등의 상담도 해줍니다. 이 같은 튜터링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대생과 사대생에게 필요한 교과목의 보충과 상담 등 튜터링을 받고 싶은 초중고교 학생은 소속 학교에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초중고교생을 학습 지도할 교대생 그리고 사대생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교대생과 사대생이 참여하는 튜터링은 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봉사 활동의 하나로 운영되는데요. 참여하는 시간은 교원 자격 관련 규정에 따라서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으로 인정되고 튜터링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육봉사 시간과 학점 인정은 최대 60시간 2학점인데요.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은 소속 대학의 관련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네. 튜터링에 참여하려는 교대생과 사대생은 소속 대학의 추천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대학 학생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소속 대학 등의 선발 기준에 따라서 추천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네. 일반 대학생의 경우 교육 봉사 시간과 학점은 인정 안 하고요. 대신 국가 근로 장학금만 지급됩니다. 교대생과 사대생은 튜터링에 필요한 사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요. 교육부는 튜터링 관리 등에 따른 교대와 사대 그리고 학교 현장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기관들과 협력을 통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대학생 튜터링 사업은 언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번 사업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현장 교원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추진되는데요.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060억 원 정도인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전액 국가근로장학금으로 활용됩니다. 튜터당 학생 4명을 가르치고 학생 1명당 16주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약 24만 명이 학습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1년 동안 집중 지원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 등교. 이 전면 등교는 언제쯤 가능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부가 그 학교 정상화 방안을 이달 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가 수도권 학교의 등교 추가 확대를 담은 교실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데요. 네. 비수도권 학교의 전면 등교와 비교과 활동 확대 등도 여기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학교 정상화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 전반의 위드 코로나 추진에 맞춰서 학교 방역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과 교과, 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네. 또 시도교육청 별 교과 보충과 심리 정서 지원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당초 1,155개였던 과밀학급 해소 대상 학교도 70여 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 교실이 일상을 회복하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교실의 일상 회복은 다음 달 초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능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진 학교의 부담을 고려해서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서 학교 현장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등교가 확대돼도 마스크 착용 등의 교실 방역 수칙은 여전히 까다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수능이 다음 달 이제 치러지는데 교육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 관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한데 좀 어떻습니까? 2022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8일 실시되는데 51만여 명이 시험을 봅니다.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시험장을 마련한데요. 일반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했고 시험장 내에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 실험실, 별도 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도 112곳 마련했고요.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33곳 지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